누가복음 4장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정말 그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최고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 당시는 그 과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라고 생각한 때였습니다. 아시겠죠? 죄가 많아서.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중, 그 중,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중,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좀 어때요? 무심하시죠? 그렇죠? 그 불쌍한 과부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과부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양이야. 그 이스라엘 과부가 그렇게 많았다. 그런데 그 한 과부,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한 여자에게도, 한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은 되게 참 심각한 말이에요. 그렇죠? 않았지만, 보내지 않았지만,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 시돈이라는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시돈이란 땅은 제일 죄가 많은 곳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시돈 땅에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야지 저기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는 마을에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 오직 뭐예요? 아주 쌍놈들이 사는 그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예. 엘리야 선지자가 끝나고, 이제 그 엘리야의 다음 타자 엘리사가 나타난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많은 문둥이. 이때 사람들의 그 통념은 중풍병 뭐 모든 질병들이 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때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디 사람? 수리아 사람. 수리아 지방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항상 이스라엘과 어떻게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나만 뿐이야. 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리아의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고 하면, 그 전쟁에 져가지고 시리아가 시리아 속국으로,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그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수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런 말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에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올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다.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 지금 이 수리아도 이방이고 시돈 땅도 이방이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다 미워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 또 이방인 문둥병자를 고쳐줬지, 이스라엘 너희들 중에 문둥병자 과부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일이 없다.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랬더니 그 회당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어떻게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그 절벽 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가 도망갔다. 그런 얘기. 왜 예수님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교회, 그 대형 교회 만 명, 2만 명, 예? 교인들이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절에 댕기는 어떤 할머니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늘 여기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무슨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나를 믿는다는 교인들이 많지만 전부 의무적으로 믿고 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내 성경을 읽고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했건만 약속을 했건만 모든 교인들은 다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요? 벌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가서 또 그 나만에게 가서 다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구원해 줬어.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근데 그 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답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소위 교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다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두 사람, 그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두 사람만 뭐예요?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기다리는 알았다. 응? 그 말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이렇게 믿는다고 나도 같이 다 같이 믿으니까 뭐 구원받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서기 2020년에 온 세계 막 한국만 합시다. 이 대한민국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고쳐준 사람은 불과 몇 명도 누구 더 안 된다. 왜? 온 환자들이 다 병원 치료를 하고 있었다.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병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은 인간을 의존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한 암 환자는 뉴스타트에 온 애들밖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진리, 참 진리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병원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다 조건적 하나님을 하나님 쪽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모든 명령은 명령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를 해주던 한 여자 의사가 엄마가 암에 걸리니까 도저히 항암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엄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응. 그러다가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찾다가 드디어 뉴스타트를 발견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네? 엄마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 왜 항암 치료를 환자들에게 해줘 보니까 이게 별 볼 일이 없어. 그리고 환자들이 너무 어떻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엄마에게 이 고통을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다. 그 엄마에 대한 사랑.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으나 그 여자 의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엄마, 항암 치료는 나 못 해주겠어. 뉴스타트로 가세요. 네. 그래서 그 엄마는 지금 유전자가 팍 박혀지고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생생해졌죠. 생기가 넘쳐요, 안 넘쳐요. 우리 장만춘 장로 바로 앞에 한 것. 예, 예언상 거기. 근데 그 딸은 고민이 생겼어. 그렇죠? 야, 내가 의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당당했는데, 의사, 여자 의사. 이제는 자랑스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했대. 의사가 수 그렇게 많아도, 성령께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의사는 그 딸밖에는 없었다.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이 이 복음서 이런 성경을 쫙 보면 그 여러 명의 중풍병자도 낫고 문둥병자도 낫고 다 그 병 고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이 얼렁뚱땅 도매금으로 고쳐주신 환자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고쳐줘요. 고쳐주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병 나아도 별로 깨달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찾아가요. 왜? 그 수리아 사람 남한 장군 같은 문둥병자가 병자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사렙다고 아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 수가 없어요. 오면 이방인이니까 개 취급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저기에게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라는 세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보내 막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동안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기관 그러면 신학 박사, 신학대학 교수 차원이에요. 요즘. 그리고 랍비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고 누구 찾아갈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평민으로서 종교 지도자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리고 직업 중에서도 가장 뭐요? 천박한 직업으로 취급받은 어부들이야. 어부들 뭐 공부한 어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어부가 있었지만 누구를 찾아가요? 베드로라는 어부를 찾아가요. 그 수많은 어부도 있고 또 수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어.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 왜 예수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제자로 삼았어. 왜? 답은 다 드렸는데? 답은 다 똑같아요. 예. 네. 답은 다 똑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어떻게 똑같아요? 이 베드로가 매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 유대인들 교회를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회당. 회당에 가서 랍비들이 하는 그 당시 그 뭐 목사라고 볼 수 있죠.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무섭고, 맨날 뭐예요? 안식일 날에 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뭐만 지어주는 거야? 무거운 짐만 또 꽉 지어줘. 그래서 우리 임영일 씨도 부인을 따라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자꾸 무거운 짐만 지어주기 때문에 그냥 잤대요. 자, 그 수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을까? 그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만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내가 천국 갈 가능성은 어떻게? 없구나. 내 같은 게 뭐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베드로는 성격도 막 좀 난폭하고, 아시겠죠? 우리 저 임 선생도 이걸로 많은 사람 때려 눕혔어. 그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은 아예 뭐예요? 아예 사표 내놨어. 그 베드로도
왈가닥 끼어. 그 자기 같은 사람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저 정도 돼야 천국을 가는 모양인데 자기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가만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교육도 못 받고 이게 이렇게 막 맨날 하느니 막 그만 고기잡이만 하고 막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 경우에만 가능해? 조건적인 하나님이 자기는 뭐예요? 가만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닐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천국 가려면 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거부하는 사람이야. 보낼라 해도 어떻게 안 받는 사람이야. 왜? 예수를 보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열심히 해서 충분히 구원 받을 만큼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철저히 촉.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만 자꾸 가르쳐? 예. 네. 교회를 나오셔야 천국을 가시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 보면 아, 가기 싫어. 그래서 가기 싫다. 아이고, 뭐 전 교회 갈 생각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이 불안해져요, 안 해져요? 야, 이거 나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겠네. 교회를 안 댕겼으니. 그렇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누가 하는데 들어보니까, 내 말과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오직 뭐만 믿기만 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믿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 없다. 믿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같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인간일지라도, 그런 자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그래서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 뭐요? 드리기만 하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제 그게 성경이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도 있었고, 근데 수많은 과부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시대에. 그 남편이 덜커덕 죽어버렸으니까,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돼? 몸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부가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면 동시에 수많은 장녀들이 있었다. 그럼 장녀들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장녀가 장녀짓을 하고 남자들이 장녀를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야. 응?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이 그게. 그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일까? 모든 약속은 구약시대의 모든 명령은 다 약속인데 그 구약시대의 모든 약속은 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그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도 구원의 약속일까요? 그건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딱 보면 깊이 보면 뭐예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 돌이 뭔데? 돌이 뭔 줄 알아야 돼.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장녀들이 불쌍한 존재들이요? 아니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 불쌍한 존재들. 그래서 예수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산돌입니다. 아시겠죠? 산돌. 영어로는 living stone이라고 그래요. 산돌. 산돌이란 말은 돌이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러 온 돌이라 이 말이야. 생명의 돌. 그래서 산돌입니다. 그래서 산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 그렇게 부릅니다. 모퉁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는 다 돌집이란 말이에요. 돌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을 무슨 돌이라 그래? 그거를 초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 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쌓은 돌을 놓고 이쪽으로 나가서 이게 시작점이야.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돌로, 벽돌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초석, 그 성전 자체가 뭐를 상징하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도 역시 누구를 상징해? 예수를 상징해.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건축자의 버린 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제가 한 이 말들이 다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예수를 버린 종교 지도자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를 버린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은 자꾸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성전을 세우려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초석인데, 그 초석을 버렸다, 이 말이야. 또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그래. 그건 뭐냐면 예수, 그러니까 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러 오신 예수라는 초석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무조건적이니까. 그리고 버려놓고 성전 짓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걸려서 뭐요 넘어지게 하는 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철저히 돌입니다. 아주 돌. 그러면 돌로 가늠한 창녀를 돌로 치라. 하는 말은 가늠한 창녀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러니까 탁 나타나죠. 그래서 가늠대장 창녀가 한 사람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온 지역에 창녀가 수두룩했어.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창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창녀를 찾아간 창녀가 있어요. 그 창녀가 어디에 살았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거룩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살았다. 사마리아라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X 가만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에 한 청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오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어디를 반드시 거쳐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이게 그냥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한 사람 어떻게 찾아가야 될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창녀 중에 창녀야. 아주 우수한 창녀였어. 창녀가 우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을 그렇게 잘 호렸다. 그래가지고 많은 남편들을 어떻게 망쳐놨다. 그리고 많은 가정을 파괴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년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천국 웃기지 마. 그러니까 온 주위 사람들이 그 창녀를 다 알아.
이런 장녀를 이제 꽃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리숙한, 착한 남편들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를 다섯 명이나 망쳐놨어. 아니, 다섯.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또 어리숙한 놈 한 놈을 꼬셔가지고 또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 망쳐진 가족, 가정, 그 남편들이 그렇게 많아졌으니까, 온 사마리아 땅에 소문이 어떻게 쫙 퍼져가지고 이 사람은 대낮에 댕길 수도 없게 된 그런 장녀였습니다. 그 장녀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장녀는, 이거는 진짜 가망 없는 장녀. 왜? 첫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그 여자는 뭐요? 뭐, 사마리아인은 100% 노. 노 전국. 그럼 다 지옥이야. 근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 장녀니까 그건 또 뭐예요? 더블 지옥. 근데 그 장녀 중에 또 최고, 최우수 장녀니까 이건 뭐예요? 트리플 X야. X가 세 개가 붙어. 이거는 천국 못 갈 조건에 가장 완벽한 장녀예요. 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지역에 수많은 장녀가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예수가 찾아간 장녀는 사마리아 장녀, 한 장녀밖에 없었더라. 최악집 장녀. 아시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장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아하, 나는 이제 지옥행이구나. 내가 장녀가 돼서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 나는 끝났구나. 아이고. 뭐, 다른 장녀들도 많고, 문둥병자도 많고, 지옥 갈 사람 많네. 뭐, 동료 삼아 다 같이 가지. 그럼 아예, 뭐예요? 포기해버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런 조건적인 분이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최악직 장녀는 온 주위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도 혹시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것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 장녀는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조건적이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하나님을 이 장녀는 찾고 있었다. 무조건적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했다? 필요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희망이 있어.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 만나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성령이 그 장녀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예수를 예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그 장녀를 찾아가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주께서는 그날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셨더라. 아, 이 말이야.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얘기하면, 그날 하나님이 사마리아 그 장녀를 향하여 돌을 던지셨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래도 그게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